네, 여기는 공기청정기 필터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필터들 이렇게 여러 가지 보셨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얼마나 좋고 어떤 건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알아보기 위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뭐 다행스럽게 이렇게 또 실험에 응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어떤 실험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실험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여기가 실험실이군요. 예. 네. 긴장하지 마세요. 아까 전처럼 그냥 말씀하신대요. 네. 제가 지금 가져온 게 예. 자동차 필터입니다. 자동차 예. 필터들인데 예. 이런 필터들도 여기서 테스트가 가능할까요? 네, 예,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장비를 통해서 시험하는지 장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입자를 발생하고 아. 전단에 그 필터가 있으면은 전단에 그 입자량을 측정하고 한 바퀴 돌아서 그 필터를 걸러진 공기는 그 후반부에서 측정을 하게 돼서 이게 전단에 100이 나왔다 뒤에는 1이 나왔다 그럼 제거율은 99%가 되겠죠. 아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를 여기서 만들고 예. 그 초미세먼지를 여기 이 안에 있는 필터에서 걸러서 예. 걸은 결과가 얼마나 되는가 보겠다 이거군요. 근데 초미세먼지가 뭐예요? 초미세먼지라는 거는 지금 통용되어 있는 게 네. PM2.5 네. 뭐 PM10 뭐 그 정도로 나타나 있지만 황사 같은 게 PM10이에요? 거의 그렇게 많이 나오죠. 황사다 네. 이렇게 해서 막 하늘이 뿌얘지는 게 PM10. 네. 그럼 PM2.5는 뭐예요? PM2.5는 황사가 더 작은 입자들. 그럼 결국은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눈에는 안 보이는데 0에서 2.5 마이크로미터 입자량을 총 분포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2.5고 아, 역시 그 이하는 1.0 은 0.0에서 1.0까지 사이즈 모양 전부 다 합쳐가지고 그게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낮을수록 작은 예. 입자인데 예. 이제 PM2.5라고 해서 딱 2.5만 보는 건 아니고 예, 맞습니다. 2.5 이하인 것들 전부를 다 합쳤을 때 PM2.5 예. PM1.0이라 그러면 1.0 아주 작은 것보다 예. 더 작은 것까지 예. 다 포함해서 1.0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PM2.5만 돼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정말 무서운 거네요. 네, 많이 무섭습니다. 뿌옇기 때문에 오늘 미세먼지 많은가 보다. 맑기 때문에 오늘 미세먼지 없나 보다.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슨 입자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KCL은 큰 입자. 그리고 KCL? 예. 염화칼륨. 네, 네. 염화칼륨. 예. 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 KCL. 예, 알겠습니다. 염화칼륨. 예, 네. 네, 염화칼륨. 화학과 아니신가요? 아니, 나는 알지. 아니, 내가 모르겠냐. 아무튼. 아 그렇구나. 염화칼륨 일반적으로 큰 입자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륨 네. 작은 입자는 헤파 테스트 할 때는 0.3 마이크로이기 때문에 네. 염화나트륨을 쓰고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이 뭐예요? 소금? 예, 소금입니다. 아 소금을 예. 실험하기 쉽겠는데 소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소금을 갖고서 미세먼지를 만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염화칼륨은 10 마이크로 이상 되는 입자들 잘 만들어지고 네. 그 소금 같은 경우,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0.3 마이크로미터 예. 정도 헤파 필터 테스트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입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얘기하실 때 미세먼지가 예. 뭐 2.5라고 예. 하셨고 예. 그러면 2.5나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왜 0.3 마이크로미터짜리 입자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요? 아, 0.3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측정하는 이유는 헤파 필터 에서 가장 제거하기 힘든 입자 사이즈가 0.3 마이크로미터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전 0.3보다 작은 것들은 그 정전기력으로 해서 제거율이 높은 반면 0.3 마이크로만 유독 제거율이 가장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망사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망사처럼 돼 있는데 예. 요 사이에 이제 굵기가 굵은 입자는 부딪혀서 예, 걸러지고 예, 걸러지고 이거보다 작은, 작으면 요 옆에 달라붙어서 달라붙습니다. 예. 예, 달라붙어서 이렇게 제거가 되는데 예. 그도 저도 아닌 거군요. 0.3이면 예,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달라붙기도 애매하고 여기 부딪히기도 애매한 예. 그런 입자가 예. 이제 0.3이기 때문에 0.3으로 예. 테스트하는 게 가장 가혹한 테스트다. 예, 맞습니다. 0.3을 통과했으면 그거보다 훨씬 큰 2.5나 아니면 1.0은 충분히 제거될 수 잘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표준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0.3으로 테스트하는 게 예. 헤파 필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헤파가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헤파 필터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공기 중에 그 먼지들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필터라고 볼 수 있고요. 아. 그
0.3 마이크로 뭐를 뭐 몇 퍼센트 뭐 이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예. 헤파 이렇게 헤파. 말해서 사람들이 이제 아 그 정도 등급이면 이제 먼지가 어느 정도 다 제거된다고 믿어도 되겠구나 라는 정도의 등급을 딱 정해놓은 거군요. 예, 이해하기 쉽도록. 실험실 저 장비 앞에도 헤파 필터를 잘 장착이 돼 있어서 클린한 공기, 클린 에어를 뿌려주고 거기다 입자까지 해서 정확한 측정하기 위해서 세팅해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 대기 중에도 이미 먼지가 네,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그걸 헤파 필터로 완벽하게 공기를 완전한 클린 에어를 만들어서 네. 거기다가 이제 입자를 뿌려보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죠. 네. 좀 이렇긴 한데. 아, 네, 알겠습니다. 도와드릴 건 없습니까? 예. 네. 이게 초기에 네. 측정할 때 그 안정화를 시키기 때문에 좀 시간이 네. 좀 걸리거든요. 평가하려고 하면 대략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필터 하나에 1시간, 2시간이요? 예. 제가 너무 많이 바꿨군요. 하나, 둘, 셋, 넷. 소리가 나고 있어. 예, 지금 에어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소리입니다. 설비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4대에서 5대 있는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장비. 예. 오늘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시네요. 예.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비싼 장비입니다. 얼마나? 대략 한 총 설치하는데 대략 한 10억 이하. 10억 정도? 예. 네, 결과가 나왔군요. 예. 네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네, 아무튼 지금 봤을 때는 예. 효율, 컬렉션 이피션시라는 예. 게 얼마나 걸러지느냐. 예, 71.6%가 걸러지면 한 뭐 29%는 그냥 나간다는 거. 나간다는 예. 거. 헤파 필터가 90몇 프로라고 99% 이상이죠. 뭐, 그거하고는 예. 엄청난 차이가 예, 있네요. 맞습니다. 이건 헤파 필터가 일단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이런 데이터가 이거 하나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예. 이 전체 데이터가 다 나와봐야 예. 이게 71.6 이 수치가 예. 높은 건지 낮은 건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정용 필터는 어느 99% 정도? 이상 나옵니다. 99% 이상이요? 예. 아, 차이가 크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차량용 공기, 그, 차량용 필터도,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 중에서 혹시 예. 또 괜찮은 제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드디어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가장 특이한 제품은 이런 제품이었습니다. 이건 쌍용차 티볼리, 이건 기아차 모닝에 장착되는 필터인데요. 모닝 필터는 그나마 좋아진 게 이거라는 겁니다. 이 두 개 필터는 필터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아예 시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포터 같은 차는 이 제품보다 더 작은 이것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 제품은 아반떼, 소나타, 산타페의 이전 모델에 장착되어 있던 필터입니다. 최신 차종은 이것보다 조금 나은데요. 2017년 말, 2018년 초부터는 조금 더 좋은 필터가 장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그 자동차들은 여전히 이런 필터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필터가 내는 수치는 저항값은 0.6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의 30%를 채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건 새로 나온 필터입니다. 새로 나온 K7 아반떼 소나타에 장착되는 필터인데요. 최신 차종에 들어가는 만큼 많이 향상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필터도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60%가량밖에는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네시스 필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관에서도 멋있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활성탄이 들어있는 필터, 이쪽 필터는 들어있지 않은 필터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양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VOC라든지 냄새를 걸러주는 능력은 이쪽이 훨씬 더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70% 정도에 머무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MW가 채택한 말레의 에어 필터입니다. 이 정도 필터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필터가 정화해주는 미세먼지는 43%. 제네시스용 필터나 아니면 일반 소나타에 들어가는 필터보다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프터마켓용 제품도 실험했는데요. 애프터마켓용 제품은 3M 그리고 불스원 제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M 제품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75%의 미세먼지를 걸러줬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 불스원의 경우는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제품의 박스를 보면 특별히 PM2.5 초미세먼지 활성탄 필터라고 이렇게 또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이 제품과 일반 필터와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능력은 굉장히 비슷했던 걸로 나오는 거죠. 이쪽은 조금 더 황당합니다. 이쪽은 지금 베이킹소다 에어컨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 뒷면에 보면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95% 이상 차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66% 정도를 차단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순정 필터보다 오히려 못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미엄 필터는 보통 7만원, 5만원에서 10만원이 넘는 정도까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이 파란색 필터입니다. 블루엔지에서 사용하는 프리미엄 필터인데요. 더 좋은 필터 주세요 하면 껴주는 게 바로 이 제품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제품의 결과를 보고 저희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압력 손실은 지금 3이 넘기 때문에 순정 필터보다 2배 정도 바람이 더 저항이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켰을 때 시원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집진 능력,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능력은 일반 순정 필터보다 오히려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품만큼은 헤파 필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헤파 수준인지 살펴봤는데요. 필터 수준은 적어도 헤파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테스트한 모든 제품 중에 가장 품질이 좋고 가장 필터링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7.7이라는 수치인데요. 사실 헤파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헤파 등급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낮은 등급의 헤파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봤던 다른 제품들이 모두 70%대였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3M, 75%에 머물렀는데요. 다른 제품들이 다 그만그만한 성격을 보여주는데 이 제품만 유별나게 97%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활성탄층도 갖고 있기 때문에 VOC라든지 냄새를 걸러주는 기능도 같이 갖추고 있는 그런 필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필터인데요. 이 필터는 지금 가격이 무려 13만원이나 합니다. 13만원이나 하는 필터인데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BMW 일반 필터는 40% 정도밖에 집진을 못했는데 이 제품은 70%나 집진하니까 당연히 더 좋아진 제품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미엄 필터가 일반적인 3M 필터나 아니면 현대차의 일반 순정 필터보다도 오히려 못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과연 프리미엄이라고 불려도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테스트해본 결과는 이 제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제품을 끼웠을 때 차에서 미세먼지를 정말 없앨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험을 위해서 필터를 교체했습니다. 업체와 협조를 받아서 필터를 저희가 잘 교체를 했고요. 초미세먼지가 지금 야외와 지금 실내가 똑같습니다. 56 정도를 가고 있고요. 지금 실내에 3명이 차에 타자마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어서 이거 빨리 좀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한번 해보죠. 오늘은 전하고 다른 날입니다. 전하고 지금 초미세먼지가 비슷한 날인데요. 50을 좀 넘고 있는 정도입니다. 바꾼 필터로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가 걸러지는지 이 실내 공기는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조장치를
2단 정도? 보통 사용하는 정도 2단 정도로 맞춰놓고요. 아이, 더워. 3단 정도로 맞춰놓고요. 외기순환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과 동일하게 20분 정도 주행을 해보고 실내 공기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신기하네요. 지금 정말 저희가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이 정도로 좋을 거라고 예상하진 못했는데 지금 내기순환으로 돌려놓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더 빠른 속도로 초미세먼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실내가 이렇게까지 빨리 줄어들 거라고는 예상 못했거든요. 포르말데히드가 제로, 초미세먼지가 5, 이산화탄소가 900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 정도의 공기질을 갖고 있는 실내는 사실상 그렇게 찾기 어려울 겁니다. 일반 가정도 이 정도로 좋은 수치를 나타내지 못하거든요. 자동차는 실내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이 좋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나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필터가 조금만 좋아져도 이렇게 초미세먼지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극단적인 효과를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원래 테스트 시간을 20분 정도로 잡고 있었어요. 미세먼지가 좀 하락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런데 한 5분도 안 돼서 이게 미세먼지 수치가 이렇게 떨어져 버려서 저희가 테스트를 덜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참 대단히 고마운 일이네요. 지금 이 필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필터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좋은 필터가 속속 나와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자동차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시중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은 몇 가지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완성차 제조사들도 각성해야 하고 필터 제조사들도 조금 더 양심껏 제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날카로운 감시자의 눈으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제품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